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편하세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. 영탁,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900만 뷰 돌파! 지난 25일이었죠. 영탁의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유튜브 조회수가 9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. 너무 축하드려요. 지난 2019년 2월 8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.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이 트로트와 락이 합쳐진 세미 트로트인데요. 중독성 있는 가사말이 정말 최고였죠.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으로 공식 뮤직비디오 1000만 뷰를 노려볼 만한데요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900만 뷰 달성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영탁씨 1등도 중요하지만 오래 보려면 건강도 챙기면서 작곡해야겠죠? 늘 응원합니다. 900만 뷰 짱이다. 우리 영탁님 1000만 뷰 가자. 영탁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면 다 좋아합니다.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벨소리 컬러링으로 딱이에요. 영탁님 노래는 멋지고 따라 부르기 좋습니다.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요. 제 여친도 저 속이고 클럽 간 거 잡았거든요. 노래가 너무 슬퍼요. 영탁의 작사 작곡 능력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다. 트롯을 한 단계 올려놓은 분이다. 저는 영탁이 가장 오래 갈 것 같아요. 가수가 아니라 아티스트로 보입니다. 전국 노래자랑 MC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.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뮤비 너무 무섭습니다. 저도 클릭해서 봤어요 라고 아이디 강남스타일 싸인이 달렸습니다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영탁 씨는 실제로 작사, 작곡, 편곡까지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탁은 트롯계 JYP.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